9월 17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이 제주 성산포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했다가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혔습니다. 최 시장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흘 뒤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기념 서명까지 했다는 의혹에 흔적을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는 인천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합니다. 반면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노조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두 회사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1,100대가 멈춰서게 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오는 2021년 소방서가 신설됩니다. 가칭 검단 소방서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 북측을 관장하게 됩니다.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산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SG 산업 개발이 선정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뒤 그동안 표류해온 을왕산 일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재향군인회가 호국 보훈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 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 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